시작하시면 돼요. 이분들이 하셔가지고 얼굴 지금 얼굴 지금 문 열어줬다고? 괜찮아. 나는 맨날 묵묵묵만 찍으네. 찍지 말고 좀만 기다려달라니까 또 찍어버리네. 아, 저 꼴통 진짜 미쳐버리겠네. 남편이 없네요. 네. 남편을 마음속에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약간 아이한테 좀 미안하다. 근데 마음속에 남편은 다 번호를 막 실어 보내지 못 보내고 있어. 그 사람도 힘든 사람인데. 안 맞지? 응? 크게 대답해도 안 들려. 그 사람도 인간적으로는 되게 불쌍한 사람인데 저하고 너무 안 맞아서 그래서 그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좀 불쌍해. 인간적인 걸로 보면 불쌍하고. 그러면 인간적으로 불쌍하고 그러면은 차라리 놔주지 말지 그랬어. 아이 앞에서 자꾸 폭력적으로 변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헤어졌거든요. 폭력적으로 변한 남편한테 근데 가슴속에서는 왜 한달하게 슬픔을 갖고 살아? 울어서 말하는 게 아니야. 어? 나이가, 애기가, 언니는 나이가 좀 들어 보여요. 근데 이상하게 늦게 시집을 가셨나? 늦게 애기를 낳았나? 애기가 어려 보여요. 어? 애기가 나한테는 17 넘게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15이요. 그러니까 17 넘게 보이지가 네. 않는다고. 네. 그치요? 네. 그러니까 어리다고, 언니 나이에 비해서. 맞아요. 애기가 어려. 애기 감당할라. 애기가 엄마를 위로해주고 있네. 이게 남자예요? 남자아이가 엄마를 위로해주고 있다고. 어? 그냥 내 엄마,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뒷구멍이라 그래야 되지. 졸졸 따라다니면서 엄마를 걱정하는 애기 생각은 안 해봤었냐? 아이 때문에 제일 마음이 아프. 미치겠다. 또 슬픈 점이 되겠네. 나는 어떻게 하라고. 이미 이제 손님 다 봐서 기력 다 떨어졌고. 어? 그러면 또 한자락에 애기의 책임감도 있지만 친정 부모를 모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엄마 아빠랑 지금 합간 지 1년 정도, 1년 좀 넘었어요. 근데 친정 부모가 네. 건강이 너무 안 좋게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네. 그러면 일은 누가 해? 일도 제가 해요. 일하면서 애기 볼라, 친정 부모 모실라. 어떻게 살아? 응? 세상에 온 짐을 바위라 해야 되지, 돌도 아닌 바위를 내 머리에서부터 내 몸 끝까지 다 지니고 있는 느낌. 응? 너무 버거운 느낌. 그래서 제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이 어떻게 모아져?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적게 버는 건 아닌데 또 돈이 모여지지가 않고 엄마 아버지는 제 위로 언니 오빠 다 있거든요. 언니 오빠가 있더라도 네. 부모 마음을 전해줄게요. 언니랑 사는 게 제일 편하대요. 그쵸? 네. 그럼 부모는 그래도 언제 가실지 모르는 게 부모야. 건강이 그냥 좋은 게 안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안 좋다고. 네. 그냥 안 좋다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알죠?
그쵸? 언제 갈 수, 가, 언제 갈지도 모른단 말을 하는 거야. 그쵸? 아, 나 미치겠다. 엄마 아빠 모시고 나서 아 이혼한 오빠의 조카 첫 딸 딸을 엄마 아빠가 데리고 있었거든. 여기. 그래서 그 조카까지 지금잖아 같이 있어. 아 미치겠다. 사무직장이 사무실에서 일해요? 지금은 사무 영업하는 조직에 처음엔 사무실 있다가 네 관리자로 있다가 거기서 제급으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는 거 옮긴 거야. 더 힘든 일을 선택한 거야. 몸이 바닥난 건 생각하지 않고. 몸도 바닥나, 마음도 바닥나, 머리도 바닥나. 스트레스는 뭘 어디로 푸는 거야? 우리 아들 키워. 아들은 잘 커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구독자들이 다 참 애들을 애 늙은이만 만들어놨네. 응? 얘는 아까 뭐 15살? 네. 얘 15살 아니야. 응? 벌써 20살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 내 엄마의 걱정해. 응? 나 오늘 전복이 되게 고통스러우네. 물을 말, 언니한테 오늘 물어봐라. 지금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사는 거에 대해서 불만은 없는데, 제가,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어지니까 갈수록, 제가 언제쯤 좀 아이하고 좀 편해질 수 있을까. 내가 그래서 힘들다고 말을 한 거다. 어? 그러면은 나 편해지면은 하, 고통스럽단 말이야. 그리고 내 부모인데 그치? 내 부모고 내 부모인데 이 말이 고통스럽지만 길어야 3년입니다. 이게 고통스러워서 물어보라는 겁니다. 알아들어요? 네. 내 말하는 거? 네. 어? 길게 잡아준 거예요. 상문은 이미 끼어 있어요. 상문이라는 건 사자는 이미 있다고요. 알아들어요? 네. 그래서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지병을 가지고 있다 말을 한 거예요, 내가. 그러면 언니를 보면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나도 주목이 오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내 부모가 돌아가시도 다음에 혼날에 내 마음속에 짐이 될 것이고 살아계셔도 지금 짐이 될 거란 말이지. 다 언니 목이니까. 근다고 해서 동기 일신간 중에서 너 엄마를 모셨으니까 내가 돈 좀 보태주겠다 이만큼 그렇게 하는 자식이 별로 안 비쳐요. 없어요. 비치지가 않아요. 응? 그러면 언니만 자식인 거 아니잖아. 어? 못 울어줘서 어떻게 하지? 여기서는 막 눈물이 나는데 내가 요즘에 너무 많이 울어서 우는 법도 잃어버렸나 봐. 미안해 언니야. 응? 나이 좀 적어봐. 나이요? 아니야. 띠만 적어. 띠하고 생일하면 적어봐. 생일? 어. 이렇게 잠을 잘 안 보는 스타일이라 너무 운이 안 좋았을 때는 보거든.
한잔 하겠네. 그러면 가글은 이제 말 안 할게요. 오늘 가글 좀 안 보시고 미리 좀만 좀 봐줄게요. 네. 상무는 이미 사달은 들어왔어. 많이 기다려봤자, 오래 기다려봤자 3년이야. 횟수로 3년이야. 네. 그건 2년 안짝이 된다는 소리야. 이미 가실 때 어? 두 분이 줄추상이 날 거야. 어? 줄추상이 날 거라고. 한 번 가신 지 한, 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4개월 됐다. 그러면 4개월 후에 또 한 번이 또 가실 거라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야. 나 너무 힘들어 좀 보기 지금 막 미칠 것 같아. 내가 돌아볼 것 같아 언니. 그러면 언니한테 내가 지금 무슨 말, 나도 무당이 좀 있다, 제일 있는 게 무슨 말이냐. 그때 그래도 엄마가, 엄마 아버지가 가셨으니까 편하겠네. 할 수도 없어. 부모니까. 그쵸? 부모니까. 그러나 언니 현실을 봤을 때는, 현실을 봤을 때는 언니하고, 응? 아들하고 살아야 되는 게 맞아. 현실을 봤을 때는. 그러면 내가 웃으면서 내 아들 키울 수가 있을 것 같아. 응? 그러나 언니, 아들이 착하게 언니한테 하는 것은 있지만 언니 솔직히 웃으면서 아들 못 키워. 웃으면서. 왜 그 말을 하냐. 이쪽을 보면 웃음이 나지만, 아들 보면 웃음이 나지만 이쪽을 보면은 벌써 눈물이 나고 내 근심이 생겨버린단 말을 하는 거야. 응? 뭔 말인지 알겠어요? 2년만 힘들어도 2년만 좀 참아주세요. 지금 다른 사람한테 엄마 아버지 모시고 가라는 소리 하지 마시고 훗날에 그게 엄마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큰 못 박은 소릴 거예요 언니. 그거 두고두고 죽을 때까지 언니 응? 언니 가슴에서 잊혀지지 않는 상처가 될 거야. 2년이야 길어봐. 2년이라고 2년 3년이야. 내가 3년을 많이 준 거라고 했어. 3년을 많이 준 거고 2년이라고 응? 길어봤자 응? 또 한편으로는 돌아가서 편한 마음이 있지만 또 언니 맨날 울고 살 거야. 그치? 응? 아들은 장담하겠는데 내 엄마 속세이고 저기 내 엄마 속세이고 저기 할 애 아니에요. 앞으로 커갈 때 아들이 네. 내 엄마 속세이고 살 애 아니에요. 누구보다 엄마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애예요. 어? 대한민국에 누구보다 내 엄마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애고 어? 이 아이가 조금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아들이. 그거 알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앞에서 그나마 어? 엄마를 위로해준 애가 그 애예요. 이 아이가 그나마 어린 나이에 엄마를 위로해주고 있다고 이 말을 하는 거야. 엄마의 힘든 모습을 네. 보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울지 말란 말도 못하겠고 웃으란 말도 못하겠어. 이 지금 마음에서 어? 가슴이라도 너무 애래서 어? 근데 그냥 엄마가 아버지나 그냥 실베 그냥 노인은 노인 마마가 아프고 있는 병이라면 연세가 돼서 그러니까 이제 언니도 좋게 보내주세요 하는데 어? 아까 내가 했지, 단어를 가지고 있는 아픔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 네, 지병이 있어서. 그러니까 단어를 가지고 아픔 있는 병이 있다고. 네. 뭔 말인지 알아듣지? 네. 그래서 이미 이제 기러기에서 손도 못 쓰고, 알아들어요? 약만 드실 뿐이지. 수술도 이제 못 해요. 어? 그러니까 고생스러운 건 알겠지만, 2년만 열심히, 2년만 열심히, 고통스러운 것도 알겠지만 내 몸이 천근만한 건 돼서 아픈 것도 알겠지만 2년만 부모 열심히 모셔서 가실 때는 왜 부모가 그렇게 아파서 가셔도 눈물 나. 그렇잖아. 내 부모 가서 눈물 나는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뭐 저기 뭐 뭐라 그래야 되지? 요즘 단어 생각이 안 난다. 저기 그 환자들 뭐 하는 데가 어디지? 요양원. 요양원은 응? 말이 요양원이지 고려장이야. 옛날을 말하면 고려장 시키지 마세요. 그럴 방법 없어. 그쵸? 네.
절대로 내 부모가 언니한테 미안한 건 많이 가지고 계셔요. 어? 가실 때 그냥 내 딸 품에 그렇게 가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가신다는 것도 두렵고 또 그 병을 언제까지 내가 지켜야 되나 그것도 두렵죠. 이 마음이. 응? 그리고 나서 가시고 나서 1년만 고생하시면 1년만 2년만 고생하시고 나면 언니 못 찾았던 인생 찾아요. 응? 남편한테 보상받지 못한 내 인생 알아듣겠어요? 또한 내 부모 모시면서 너무 힘들었던 고통, 고통이 가시기도 전에 고통이 또 와버렸어요. 알죠? 고통이 가기도 전에 고통이 와버렸다고. 응? 그 고통이 엄마 아버지 가시면서 끝나요. 근데 무속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래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다 그 말을 할 수가 없다고. 나도 인간이라. 그렇잖아. 언니를 보면 마음속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나도 사람이고. 그럴 때는 말 못한다고. 네. 응? 이해해줘. 네. 오늘 언니 전 보는 게 제일 고통스러운 것 같아. 울어주지 못해서 제일 고통스러웠고. 응? 사람이 눈물 흘리는 것도 기력이 있어야지 눈물을 흘리나 봐. 응? 남편이랑 살면서 엄마의 소리가 너무 많았어요, 남편한테. 그죠? 맞아요. 서로가 서로한테 엄마. 남편은 언니를 보고 엄마. 언니는 남편을 보고 엄마. 응? 예를 들어서, 언니, 아까 그랬어. 언니는 사무직을 나왔다고, 아니, 사무직을 했다 그랬어. 그 나이에 사무직 하면은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야. 남편은 직급이 분간이 안 가. 분간이 안 간다는 게 뭔 줄 알아요? 남편 직급이 분간이 안 간다는 게 뭔 줄 알아요? 돈에 그다지 뭘 하려고 해도 남편이 일을 쓰지 못하는 사주를 가지고 있다고. 응? 그때 살 때도 그랬어요. 한 가지 일을 오래 못하고. 그게 그 말이라고. 남편 직업이 안 보인다는 뜻은 하나를 딱 갖고 직업을 한다면 만약에 군인이면 군인. 예를 들어서 뭐 노가다면 노가대. 뭐 노가다.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남편의 직업이 어? 분간이 안 간다는 것은 아까 내가 말했듯이 분간이 안 간다는 언니 말 잘하셨어. 어? 한 자리에서 꾸준히 못 있어. 어? 꼭 구실을 만들어. 어? 그러면 가장 안 좋겠어. 언니야. 그리고 거기서 들어오는 스트레스를 다 언니한테 풀어대는 거야. 밖에서 있는 스트레스를. 안 그래도 언니 나름대로 엄청 참고 살고 엄청 어? 저기하고 사는데 어? 그를 어떻게 맞춰? 못 맞추지. 응? 그러나 참 이해하는 게 있어요. 참 남자들 참 비겁한 곳에 여자들도 그런 분도 많이 계시지만 특히 남자들을 특히 보면은 어떻게 내 집에서는 그렇게 못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잘하는지는 모르겠으면 난 참 그 이중 인격이 너무 싫어. 맞아. 응? 그리고 나는 내 집에 응? 사람들 옆에 친구들한테 어? 친구들 앞에서는 내 집에서 최선을 다 하는 것처럼 응? 아침부터 언니한테 시비 어떻게 시비 걸까 어? 그것부터 용구한 사람밖에 난 느껴지지가 않아. 어? 그리고 자기 수 조금만 틀렸다 말 안 해. 어? 그쵸? 네 맞아. 귀 맞추기 힘들었죠. 응? 내 부모 앞에서 용인한 도장 찍기 싫어서 못하고 지금까지 많이 참아왔던 거야. 애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오죽하다 안 됐었으면 그랬을까. 그치? 남편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언니는 불쌍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내가 봤을 때는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언니만 보면 무슨 시비를 걸까가 먼저 들어와요. 응?
근다고 당신 독한 사람 못 되거든요. 응? 자꾸 깔짝깔짝 건드니까, 어?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그러면 당신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아야 되었니? 당신 남편 성격이 그랬었다고. 응? 지는 할 말 다 하고 살면서 당신이 한마디 하면 100마디, 1000마디를 하고 혼자, 어? 뱀눈을 뚫면서 혼자 방방 뛰고 그런 사람이야. 그런 세월에 너무 멍들었고 또, 응? 내 부모에 또 멍을 들여야 되는 입장이야. 그치? 2년만 잘 버틴 게 넘어갔어요. 2년 잘 버티고 나면 2년은 또 슬픔이 날 기다리겠지만 한절하게 몸쪽으로는 조금 편할 거예요. 이 말하기가 힘드네. 부모 죽었던 부모 돌아가셨다는데 편하다고 표현하는 무당이 참 오늘 이 자리가 앉아있는 게 참 고통스럽네. 어? 나도 오늘 울었으면 좋겠다. 아니처럼 오늘 그냥 나도 속이 너무 답답하니까 오늘 울음도 안 나온다. 또 물어보고 싶은 말. 우리 아이 건강 때문에 아들이 건강할지 그 조건 보겠어요. 좀 약해요. 건강 면 저기 문제에서 네. 조금 약하지만은 네. 이 아이가 커서까지 건강에 이렇게 해치는 건강 문제는 안 들어옵니다. 어? 20살 되면은 나아질 거예요. 그것은 언제 있겠냐. 아까 내가 옷갈아입고 가는 순간에 아들이 이상의 건강수도 안 좋게 들었는데 근데 내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걸 놓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20살 정도 되었을 때인데 엄마 아버지가 이 건강을 지켜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언니 사주가 스님 사주예요. 많이 들었죠? 네, 결혼 전에 엄마랑 같이 스님 사주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아. 어떻게 신랑하고 살 수가 있어? 전에 가서 108 염주 돌리면서 108배 1000배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난 사주가 언니 사주라고. 그러니 이게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내 엄마가 내 딸한테 큰 선물을 안기고 가실 거예요. 네. 그 선물이 내 손자 다 낳게 해서 갈 거예요.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안 웃어도 돼요. 그래 오늘 울지 말란 말도 못하고 울란 말도 못하겠다 내가. 어? 부모가 그런 주변을 갖고 있는데 울지 마세요 할 수도 없고 부모 돌아가시면 좋아요 그 말하는 것도 너무 고통스럽다. 부모인데 차라리 뭐 헌친척에서 노인맘마들이 그냥 둘이 액땜했다고 치세요. 그러고 싶지만은 내 부모 앞인데 어떻게 걱정하지 말란 말 어떻게 하냐. 그쵸? 그러니 그러고 나면은 내 스님 사주가 좀 벗겨져 나갈 거예요. 어? 또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봐요. 지금 같이 있는 조카. 그는 언니 목이에요. 끝까지. 그건 알고 있죠? 그래서 말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언니 목이고, 언니 엄마가 부탁할 사람은, 조카를 부탁하는 것은, 언니 엄마의 마음을 잠시 빌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딸 미안해. 내가 또 큰 짐을 안겨주고 간다. 그는 언니한테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조카가 지금 시험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서 내년에 시험이거든요. 잘 될 수 있을지 궁금해. 잘 돼요.
그렇게 해주고 나면은 조카 딸처럼 키워요. 알았죠? 네. 내 오빠 딸이라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는 내 딸이다. 엄마처럼 진짜 훗날에 고모라도 이 아이가 딸로 돼요. 그러니까 고모가 조금 힘들더라도 조카한테 조금 내색하지 마시고 또 지 동생한테 사촌이지만 지 동생 챙기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그 문제라면 걱정해도 돼. 그 문제라면. 응? 네. 오늘 언니는 어떻게 이렇게 해줘야 될지는 모르겠다. 나 이런 사람 오면은 저 요즘에 막 고통이 너무 스럽더라. 2년 있으면 마무리 다 돼요. 근데 그 마무리가 좋다란 말이 안 나와. 응? 나 밑에 있을 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 생각하는 게 틀리잖아. 그래서 남이 생각했을 때는 그냥 그렇게 고통스럽게 있을 거야. 빨리 가시는 게 낫겠다. 그러지만 내 몸 있잖아. 응? 나도 그래. 남 같았으면은 오늘 구독자가 아니라 이래서 친구가 엄마가 그렇다. 너무 고통스럽게 본다. 그럼 차라리 편안하게 그냥 가시는 게 낫겠다. 그러나 또 그 딸 마음은 아니잖아. 그쵸? 2년 있다는 괜찮아져요. 나 이렇게 써놓나가 뭔지 모른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놨네. 아, 여기다 써놨구나. 이건 스님 사주예요. 사주 자체가. 응? 내가 유난히 다른 조상점 빼고 뭐 산탈 빼고 다 빼지만은 공술 빼지만은 노트북 찍을 때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못 안 빠져요. 응? 한 가지 내가 말해줄까요? 비명 행사에 가신 할머니 모르고 계셨죠? 비명 행사에 간 할머니 저기 남편 쪽일 거야. 이혼한 남편 쪽. 비명 행사 가는 할머니 한이 너무 깊답니다. 응? 그래서 남편이 자기 마음을 못 잡고 웃긴 사람처럼 아까 그랬죠. 직업이 안 보인다. 여기 온 것도 저기 온다 여기 또 저기 온 것도 뭔 직업이 보이겠습니까? 알아들어요. 응? 훗날 내 어머니 가시는 길은 편안하게 보내주세요. 모르고 싶은 거. 제가 몸이 좀 아파가지고. 나도 알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 몸도 갈갈이 찢어서 아픈데 이걸 한다니 내가 오늘 전복에 너무 고통스럽다 그랬잖아요. 너무 고통스럽다고. 자기 몸도 이렇게 갈갈이 찢어져서 아픈 사람이 어머니 모셔야 돼. 거기에서 아까 사무직으로 갔는데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더 힘든 일을 선택했어.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니? 2년만 잘 참고 넘어가. 네. 꼭 보상 받으니까요. 네. 알았어요. 고!